정부가는 인텔렉츄얼 벤처라는 그 특허를 사고 팔고 하는 그 한 8조 정도 되는 그런 펀드를 가진 회사가 있습니다. 그 회사가 인텔렉츄얼 벤처인데 그 인텔렉츄얼 벤처가 가진 8조가량의 펀드 중에 한 8천억 정도 되는 펀드를 발명 펀드로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. 그러니까 전 세계의 뭐 학자들, 발명가들, 스타트업들 이런 사람들을 모아서 패턴트를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패턴트를 만드는 그런 펀드가 있었어요. 그런데 그 펀드가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 10년 이상을 운영하다 보니까 전 세계에 과학자 네트워크가 생기게 된 거죠. 그래서 그 과학자 네트워크를 2017년도에 분사를 해서 기업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활용하자 해서 지노바가 탄생을 했고요. 그와 동시에 제가 한국에서 지노바 코리아 아시아를 설립을 해서 아시아권에서 그 동일한 일을 하고 또 특히 한국에서는 한국 기업들이 해외 진출을 하는데 좀 일조를 하기 위해서 설립을 했습니다. 그 인텔렉츄얼 벤처의 그 설립자가 두 사람이에요. 에드워드 정하고 네이선 마이어볼트라는 사람인데 이 두 사람 다 사실은 마이크로소프트 출신입니다. 그래서 네이선 마이어볼트는 뭐 미국에서 유명한 천재 중에 하나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CTO를 했고 또 에드워드 정은 치프 아키텍트 오피서라고 해서 이제 그 소프트웨어를 만들 때 맨 위에 그 블루프린트 같은 걸 만드는 직책이었고 근데 이 두 사람이 나와서 인텔렉츄얼 벤처를 만들었는데 뭐 하려고 하냐고 해서 하다 보니 뭐 지노바라는 회사를 만들려고 하고 뭐 해서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국 기업에도 굉장히 필요하고 또 한국 기업들의 어떤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그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게 많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개인적인 이유도 좀 있습니다. 그렇게 해서 만들게 됐습니다. 네. 개인적으로 보면은 그 저도 되게 그 뭐 경력상 굉장히 좀 행운아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 다른 사람 뭐 나쁘게 얘기하면은 뭐 한 우물을 못 팠고 좋게 얘기하면은 굉장히 좀 다채로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었어요. 그래서 맥킨지라는 회사에서는 제가 한국인 최초의 파트너가 됐고 그래서 이제 맥킨지 초창기에 이제 그 맥킨지가 한국 사회에서 뿌리를 박을 수 있도록 좀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제 그 두산 그룹의 구조조정을 맡아서 하다 보니 맥킨지의 일원으로서 또 우리나라 최초로 뭐 일찍 구조조정을 성공리에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고 또 그것이 계기가 돼서 두산 그룹에 아예 들어가서 이제 뭐 조언 그런 거 하지 말고 직접 해보자 하던 와중에 이제 네오플락스라는 창투사를 맡게 돼서 한 8년 정도 대표이사를 했었고요. 또 그 이후에는 두산 인프라코 이제 굴삭기를 주로 만들고 그 대한민국 최대 M&A라고 불리우는 그 밥캣을 인수할 때 제가 주도적으로 했고 또 그 회사가 미국에서 정착을 하고 M&A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데 또 나름 기여를 했고 그래서 이제 제조업체에 대한 경험 그 다음에 이제 창투사로서 여러 가지 스타트업들에 대한 투자 경험 그 다음에 이제 기업들의 애로사항들을 해결하는 어떤 경영 컨설팅 이런 것들이 공교롭게도 이제 와서 보니까 엑셀러레이터에서 다 필요한 것들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뭐 이제는 저도 약간 뭐 이제 좀 시니어로서 이제 뭔가 한국 사회에 대한 기여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고 또 후배들을 키우는데 또 일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될 것 같아서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. 저희가 원래 이제 경기도에 제안을 하고 뭐 할 때는 1년에 10개 기업을 1년 동안 육성을 해서 해외 진출을 시키겠다. 그리고 입주 전체 업체의 50% 이상을 해외 진출을 시키겠다라고 제안을 했고요. 해외 진출의 의미는 뭐 해외 실제로 수출 계약을 하거나 아니면 해외 조인 벤처를 만든다거나 또는 해외로부터 투자를 유치한다거나 또는 어떤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뭐 국제 특허로 출원을 한다든지 이제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실질적으로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단기적인 목표고요. 좀 더 중장기적으로는 사실은 이 모든 일들이 뭐 간단히 얘기하면 돈하고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가 뭐 생태계를 많이 얘기하고 있지만 실은 가장 중요한 게 사람에 대한 생태계고 또 우리나라도 이제 앞으로 이런 테크노밸리나 이런 판교에서 이런 스타트업들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겪을 때
그 애로사항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.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종류가 많은데 이런 것들을 메꿔 나갈 수 있는 굉장히 다양한 그런 인적 네트워크와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저의 중장기적인 꿈입니다. 어떤 일이 뭐 이루어지려면 뭐 시샘말로 뭐 민과 관과 또 뭐 정부의 정책과 시책과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잘 어우러져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사실 판교라는 곳은 굉장히 외국의 기준으로 봐도 굉장히 훌륭한 그런 지정학적으로도 그렇고 또 어떤 시설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또 여기서 그 지원해 주시는 여러 가지 그 공무원들 또 이런 분들의 마인드셋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곳이라고 생각이 들고 어떻게 보면은 너무 지원책이 많아서 이걸 어디다가 어떻게 써야 될지 헷갈릴 정도로 지원책이 많아서 있는 것들을 잘 조합을 해서 사실을 하면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. 이제 선배들이 후배를 이끌어주고 또는 성공한 벤처 사업가들이 또 새롭게 시작하는 스타트업들을 이끌어주는 그런 인적 네트워크들이 굉장히 눈에 보이게 보이지 않게 굉장히 많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소위 선의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선의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문화적인 측면 어떤 컬처가 형성되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 이제 그런 것들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 어떤 성공 케이스들, 성공한 사업가들, 성공한 벤처 사업가들이 후배들을 위해서 그 일하는 케이스들이 점점 많아진다면 진정한 의미에서 이 판교도 이런 실리콘밸리처럼 그렇게 액티브하고 다이내믹한 그런 생태계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